내일장을 비롯해서 새해 다시 시작될 시장에서 좀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릴 텐데요. 사실 박정희 대표께서 올장 특징주로 보고 계신 종목으로 한국전력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 1%대 또 각각 4% 정도 종가 상황을 좀 상승하면서 그렇게 마치게 된 상황이었고요. 자,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두 종목 중에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카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메카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원재료인 전구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흡착하고 균일하게 가열해주는 이 히터블럭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 이 불화 알루미늄 히터블럭이 주력이고 또 실리콘 계열의 히터블럭도 계열을 하면서 앞으로 이 히터블럭의 유일한 메이저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터블럭, 메탈 히터블럭 쪽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전구체 쪽이 다소 조금 매출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작년부터 이 히터블럭 쪽의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전구체의 매출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대규모 좀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흑자 규모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 자산도 보면은 부채가 146억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437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1,447억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반도체 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장기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봉상에 느껴지고 지금 일목균형표상 균형 가격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즉 14,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1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목표가는 14,700원인데 오늘도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거의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6,000원 이상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본격적인 상승으로 16,000원까지도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 대표님, 내일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박정식 대표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간 분배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다 시간을 다 뺏었는데 네. 1월 첫 번째 주는 제가 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예,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적 수혜해주면서 미래 성장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74조 원으로 실적 가이던스상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면서 70조가 넘는 게 또 사상 또 처음이죠.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4조 4천억이 넘어가서 4.4%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는데 적자 부분이었던 굉장히 제가 깜짝 냈던 게 LG가 원래 인화 쪽이어서 사람들하고 원래 이제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도 잘 안 자르고 기존 갖고 있던 인력도 잘 조정을 안 했는데 모바일 사업부를 완전히 적자 사업부를 떼어내고 칼로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냈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결단력이 있게 금년에 행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가지고 있는 6개 사업부, 예를 들어서 HA부터 해가지고 자회사인 LG이노텍까지 총 6개 사업부가 굉장히 실적이 금년에 좋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만든 OLED TV가 굉장히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고사양에다가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다가 에어컨 시장도 뚜렷하게 지금 살짝 실적 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LG이노텍과 함께 자회사와 EPI 칩을 연동해서 기본적으로 패키지 모듈까지 통합으로 수직 계열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요. H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분야인데 냉장고 세탁기 분야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OLED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인 LG이노텍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LG이노텍이 매출상 IFRS상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상이 이제 자회사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상대사들이 지진이나 다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제조를 못해서 반사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이익을 돌파했는데 이 외에도 앞으로 먹거리 사업인 전장사업, 바로 자동차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2, 3주 됐죠. 12,000명 되는 엔진 그 연구원들을 다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발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벌써 엔진 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설계부터 해서 자동차 전장부품 모든 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3월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일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보다 한 3 내지 5%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제가 보기에 배당을 받는 좋은 기업들은 시초가가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7월 26일 날 1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만 5천 원 올라오면 비중을 50% 축소하고 중장기 관점 괜찮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두 분이 사이좋게 시간 나누시길 바라고 박정희 대표님 테스 분석 사실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네, 테스도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최근에 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좀 몇 개월 정도 나온 상황에 네. 실적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한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네.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현금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만 해더라도 현금성이 대략 기말현금성 자산이 39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3분기 정도 발표한 것을 보면 765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강력한 투자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력과 그리고 강력한 투자로 인한 외형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월봉상 보시면 이제 월봉상 양봉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는 한 28,000원 정도 수준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600원이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은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는 31,800원, 장기적 관점으로는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메카로, 테스, LG전자, 뭐 포스코까지 내일장을 비롯해서 새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니캐스터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